그런 거는 뭐 매년 목 제가 야구를 하면서 목표가 다치지 않는 것과 절대 빠지지 않는 거, 그러니까 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게제 목표거든요. 이게 그거는 지켜진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네. 거르기 싫어서요.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기 싫은 것도 있고요. 지금까지 네. 그리고 안 아프지 않고 던질 수 있는 한 우선은 뭐 내년 생각 내년 생각하는데 내년 생각은 내년에도 되고 올해 할수 있는 거 최선 다하려고 그 생각으로 던지고 싶어서 던지겠다고 말해요. 네, 저는 괜찮아요.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구성이 엄청 빠른 투수도 아니고 그걸 던지는 거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아쉬웠었죠. 항상 90개 때 내려오고 80개 때 내려오고 막 이랬던 경기가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대행님께 던져 더 던지고 싶다, 100개 넘기고 싶다.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했거든요.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? 혹시 아니요, 그럴 때 되게 쉬워요. 저는 포부를 주잖아요. 쌤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네. 아, 저는 포부를 주고 야수들을 서 있게 만들잖아요. 뭐 에라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미안하죠. 제가 포부를 하나도 안 주고 더 긴장감을 갖게 하고 더 했으면 에라가 나지 않았을 텐데. 그런 것도 미안하죠. 뭐 에라 해도 반대로 제가 포부를 준걸 야수들이 막아주는 것처럼 에라 했으면 투수가 막아줘야죠. 선발날 예민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, 없으세요? 없어요. 없어졌어요. 원래는 엄청 예민했는데 그날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막. 상관없어요. 사인도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. 아, 이제요? 다 해요, 다 해. 좀 약간 그 예민함을 어떻게 떨쳐버리게 되신 거예요?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뭘 신경을 이렇게 쓰냐고.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팀 잡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네, 그것 때문에 못했네 그런 거 없다고. 그냥 네가 못한 거라고. 그 말에 되게 저도 와닿더라고요. 그냥 누가 에라, 그러니까 누가 에라고 누가 못 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한 거 지면은. 뭐 보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일단 SK라는 팀에서 그 은퇴하는 시점까지 꾸준히 1군에서 마운드에서 공 던지는 거. 아, 일단은 500경기 목표로. 500경기. 지금 210몇 경기 나왔나? 그러면은 1년에 60경기 이상씩 뛰는 게 500경기까지.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박수 칠때 떠나고. 그냥 오랫동안 SK의 한 팀에서 계속 공 던지는 거. SK를 정말 좋아하세요? 개가 될 거예요. 원래 좋아했었어요? 어렸을 때부터? 저 엘린이에요. 엘린인데? 아, 그럼 여기는 입단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? 예. 그냥 선수들 팀 문화가 되게 좋아서. 예.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이 팀은 진짜 좋다고. 선수들 간에 문화가 문화를. 자부심이니까. 뭔가 예전부터 SK 또 중간 투수가 탄탄했잖아요. 왕조 시절 때부터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선수가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왔어요. 그러면 막아줘야 돼.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. 농담식으로라도. 야, 그냥 대충 던져. 뒤에서 내가 막아줄게. 그냥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. 저희끼리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독해진 것 같아요. 또는 진짜 미안해요. 자기 주자가 아니더라도 예. 됐으면. 내려와서 진짜 미안하다고. 뭐 진용이, 민호, 뭐 정빈이, 우리 같은 진짜 아 정말 미안하다고.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저희끼리. 그렇지 선배들한테 저도 많이 받은 게 있어서 똑같이 나도 후배들한테 많이 베풀어야겠다.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. 투수들은. 아 전체 선수가. 요즘 특별히 챙기는 후배가 있으실까요? 요즘에는 영우, 승건이, 원석이. 영우는 그냥 방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. 그리고 승건이 같은 경우에는 좀
야구적으로 좀 많이 좌완이니까. 조언을 해주고 원석이 같은 경우는 아, 둘 다 그래 보니까 둘 다 좌완이네요. 원석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 사이즈도 맞고 해서 스파이크 있는 거 주고 그냥 다 골고루. 그래요? 원래 민호가 군대 제대하고 민호 많이 챙겨줬었는데 네. 아 민호 너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넘볼수록 방어 1점대 민호한테 탕 챙겨달라 하려고 했나 저. 6 7 저는 이제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저 아니면 뭐 근데 다 좀 뭐라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저희 팀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 쉬는 소리 잘 못해요 그래서 딱 뭐 저밖에 없잖아요 일단 약간 싫은 소리도 좀 해주시는 선배 저는 자주 하면 그게 잔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주는 안 하려고 되게 하는데 네 근데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생각을 하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한 번씩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면 뭐 아예 따로 부르진 않아요. 아니, 그것 또한 따로 부르면 면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좀 그렇게 그냥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애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이게 팀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젖어 있는 것 같다는 너무 젖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제가 뭐 보면 게임차 격차가 좀 벌어지면 아무래도 대행님이 이제 어린 선수들을 기용해가지고 이제 보고 싶어 그럼 분명히 궁금하니까 이제 기용해서 아, 이 선수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싶고 해서 라인업이 보면 이제 주축 이제 선배들이 다 빠지고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면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막 엄청 이게 화이팅을 엄청 미친 듯이 가고 뭐 무조건 슬라이딩을 하고 뭐 이런 게 투지가 아니라 뭐 좀 팀 운동이니까 일단 마운드에서 투수가 이렇게 열심히 던지고 있으면 좀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뭐 치고 난 뒤에 열심히 뛰고 뭐 이런 뭐 자기가 즉 실수를 했지만 미안하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거에 필요한데 근데 우리 후배들이 보면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한 게 야구를 나도 실수를 한다 나도 실수하고 위에 베테랑 선배들도 실수를 한다. 근데 나는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로는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되도록이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. 근데 마음가짐 같은 거는 조금 잘 이렇게 끝까지 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올해만 야구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걔네들은 더 저를 비롯해서 선배들보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없어 부족해 보인다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. 예, 맞아요. 넌 시부러라 나는 내가 할게 한다 이렇게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한번 잡아주고 또 이렇게 잘하면 잘했다 이제. 이렇게 하려고 저 노력을 하죠. 근데 저도 근데 아직까지 뭐 좀 그냥 후배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리더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직 좀 부족해서 그냥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. 이제 저도 많이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
꼭 주장이 아니고 좀 중간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선배가 꼭 있었거든요. 그 이 시기시기마다 중간에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,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어야 아무래도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. 첫해 신인 때 이제 1군에 등록돼가지고 1군에서 이제 그때 거의 이제 신분홍군이었죠. 시합도 잘 못 나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이호준 선배 코치님의 그런 리더십을 보고 제가 와 이거 진짜 저런, 나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선배가 되면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듣 한 적이 있어요. 당근과 채찍을 진짜 적절하게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봤고, 그러니까 뭔가 화끈할 때 화끈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, 그러니까 정말 뭔가가 잘못됐을 때 바로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포스가 있는 선배예요. 이게 있는 걸 발견한 게 언제예요, 그러면? 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요.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타를 나갔어요. 근데 방망이를 원래 이렇게 잡고 쳐야 되는데 거꾸로 잡았어요. 이렇게 손을. 그 쳤는데 2루타를 쳤는데 3루로 쪘어요. 치고. 1루로 쪄잖아 원래. 아, 반대로. 치고 이렇게 쪘어요, 정말. 근데 하여튼 멀리 쳤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했죠. 아, 그럼 처음에는 약간 타격 소질을 발견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? 네, 저 홈런 엄청 많이 쳤어요. 초등학교 때. 그럼 언제 또 투수로서의 그... 아, 투수는 이제 중학교 때도 타자하고 투수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인천구에 와서 타자를 하는데 시합 뛸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김재원 선수도 있고 투수 막 강지강 선수도 있고 막. 그래서 저는 이제 1루수였는데 감독님이 이제 외야도 시켜보고 1루도 시켜보고 뭐 포수도 시켜보고 막 했는데 다 못하는 거예요. 수비를. 그래서 제가 외야에서 수비 연습을 하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. 그래서 저는 외야수한테 뭘 안 하거든요.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어렵잖아요 이게. 딱 치면 진짜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한 발만 앞으로 가면은 그 외야수 편 보셨죠? 그 찍으셨잖아요 그죠? 엄청 어렵거든요 진짜. 한 발에 스타트 한 발에 타구를 잡냐 못 잡냐 결정이 돼요. 그래서 수비 연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공만 주워 다녔죠. 근데 이제 짜증나니까 겁나 세게 집어던졌죠 이제 막 2루 3루에다가 홈에다가 막. 근데 감독님 어깨가 좋다고 마운드 올라가 버려요.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비 연습하다 화나서 난 던졌는데 그게 이제 공을 잘 던지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던지는데 너 그냥 투수하래요. 그래서 이제 방망이 치면서 투수를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투수코치 치면 계속 이렇게 던지라고 근데 아니 안 된다니까. 그래서 감독님이 야 너 그냥 이렇게 던져봐 했는데 공이 좋은 거예요. 아 이거 바꿨는데 이게 막 진짜 모르겠어요. 잘 던졌나 봐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국대 선발 나가서 막 승리투수도 하고 막. 보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한 적 없었어요?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나는 도대체 무슨 투수인가. 나는 선발이냐 불펜이냐. 그 고민을 군대 가기 전까지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아 나 불펜이구나. 이렇게 쭉 하는 거지. 감히 대단한 게 미래를 생각해 주셔서, 그러니까 입대했을 때 얘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1군에 갔을 때 어떤 선수로 될지를 여기서부터 키워주셔요. 그래서 약한 놈한테는 강하게 하고 강한 놈한테는 그냥 잘해주고. 왜냐면 이거 못 이겨내면 어차피 1군 가도 못 이겨낸다 이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. 나 선발을 시켜달라니까 아 너 불펜이라고. 그래야지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은. 얘는 딱 보니까 아니야. 그리고 저는 직구 두 개 던지면 혼났어요 맨날. 원래 막 직구 많이 던지라잖아요. 전 직구 두 개 던지잖아요. 완급 조절하라고 맨날 혼났어요. 중간은 매일 대기해야 되는 그 뭔가 부담이라고 하면 부담이 있지만 매일 대기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, 선발은
하루 던지면 4일의 시간이 있어서. 근데 만약에 불펜 투수 하는 사람이 그 안 맞는 사람이 선발을 갖다 놓으면은 하루 잘 던지면은 4일을 놓을 거란 말이에요. 예, 운동 안 하고 아니면 기분에,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면은 선발을 못 해요. 불펜은 그날 그날 컨디션이 달라도 하긴 해요. 왜냐면은 그날 컨디션이 좋은 날 나가면 잘하는 거고, 못 나간 날 나가면 못 던지는 건데, 하루 못 던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다음 날 또 던질 수 있으니까.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일 대기하고 올라가면 일단 스트라이크는 던지니까 뭐 언제 갔다 올려놔도 스트라이크는 던지니까, 그러니까 나가지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다르거든요, 선발이랑 불펜이랑. 그래서 원래 제가 하는 게 없었거든요. 그냥 할 것만 하면 되고, 시합 나가면 던지고. 뭐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고 작년까지도. 근데 올해 봤는데 선배보다 후배가 많은 거예요.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느꼈어요.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봤는데 인사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뭐지 이거. 어느 날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 때도 있어요, 불펜에서.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해서, 제가 무슨 뭐 임창용도 아니고 야구는 못하니까 애들이라도 챙겨줘야겠다 해서. 그래서 얘기했어요, 후배들한테. 내가 뭐 잘하진 않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. 그래서 원래 막 3, 4회 때 막 나가고 그러던데 1회부터 2회부터 나가서 알려줄 거라도 있으면 알려주고. 그래 뭐 문도 열어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 불펜 가 있잖아요. 그걸 원래 뭐 후배들이 다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라도 도와주는 거죠. 아니면 뭐 간식 먹은 거 쓰레기라도 버려주고. 왜냐면은 누군가 그걸 해야 되거든. 그러면은 걔네들이 만약에 시합을 만약에 던질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문도 열어줘야 되고 또 뭐 시합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.